지금 마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초등과 아이들 모두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삶이 성령님께 붙들려지도록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세요. 큐티 단짠을 통해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고 매일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디옥교회의 2년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그들의 아들과 또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퍼지듯이 말이에요. 죄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에 사는 생물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보실 수 없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일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한 생물과 인간을 다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얼마 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회저 화산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바다 밑에서 용암이 끓어오르고 바다 위 하늘까지 불과 연기가 치솟아 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근처 바다와 섬나라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고 해요. 이 뉴스를 보며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 말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오랫동안 큰 비가 내려서 세상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만드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만은 예외였어요. 노아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롭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배 안에 넣어 노아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큰 배, 곧 방주에 가족들과 함께 생물 중에 암컷, 수컷 한 쌍씩 넣도록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서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덮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했던 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깨끗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 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표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의 2년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2년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 기도할게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유년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족이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